이제 봐서 또 아, 의자 여기에 한 20여 분만 더 앉으면은 어저께 제가 했던 쇼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 대상 받았던 작품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뒤에 성인지지 말고 좀 앉아 불안해지고 있어. 그리고 어떤 분은 가만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저 화장실로 갑니다. 화장실 가지 말어. 여기 의자에 보면 저 군형이 하나씩 뚫려 있잖아. 그게 그냥 뚫어낸 게 아니 다 이유가 있네. 다 센터를 맞춰가지고 싹 볼일 보시고 요 밑에 보면 선 하나가 있죠. 하얀 선. 요거를 오른발로 두 번 톡톡 치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잖아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뭐 이런 일은 없어. 여자분들은 알아서 잘 봅니다. 볼일. 근데 남자분들이 2년에 한 번 꼴로 눌 때 늦다가 쌀 때는 괜찮아. 근데 빠질 때 어쩌시기들은 안 빠져가지고 해먹는 놈들이 있네. 아이고, 배신 소리다. 네. 자, 노래 한 곡 볼게요. 아, 우리나라는 이제 중요사상이라고 그러고, 이제 경로사상이 우수한 나라입니다. 어르신도 오셨으니까 어르신들 노래 한 곡 해드리고, 젊은 분들 위해서 최신 트로트, 그 다음에 이제 팝송까지 오늘 한번 할게. 자, 아,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그 노래 한번 합시다. 머나 먼 고향. 아, 나 고향 얘기를 안 했네. 저는 이제 영어로는 고향은 아닙니다.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네. 태백 황지라는 동네가 있어요. 황지동 제가 번쩍지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71번지. 옛날에 아시는 분 아셔. 고려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. 고려병원.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슈퍼 있어. 코딱지만의 슈퍼. 지금도 있네. 그 앞집 앞집이 저희 이제 동네였네. 지금 공원 생겼더만. 네. 자,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. 자,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머나 먼 고향 한번 갑니다. 다시 한번 차렷! 경례! 하여간 이 박수! 안 치는 새끼들, 끝까지 안 치는 새끼들아. 다섯 명이 이 춤을 배우고 싶다고 난리가 났대. 노래 끝나면 춤 가르쳐줄게.